4인 4색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안과 전문의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100세까지 맑은 눈으로 잘 보셨으면 해서 안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나온 전문의입니다. 네. 오늘은 그 녹내장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실명이 되는 원인이 황반변성, 그 다음에 녹내장, 그 다음에 당뇨망막병증 그래요. 그래서 그 녹내장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이 녹내장은 좀 안 좋은 병이에요. 왜냐하면 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증상이 또 없어요. 초기에는. 예, 아프지 않으면서 그것도 천천히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나빠져서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녹내장인지 모르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도 한 50% 돼요. 그러면 잘 사는 미국은 어떠냐? 거기도 마찬가지. 그만큼 증상이었기 때문에 병원에 안 가셔서 그래서 늦게야 병원을 가게 되고 근데 또 하나 나쁜 점은 이 녹내장이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조금씩은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나이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드실수록 이게 조금씩 나빠져요. 그거는 우리는 못 막아요. 우리는 못 막기 때문에 일찍 발견해서 초기 녹내장으로 오시면 그러면 잘 치료를 해서 100세가 되셔도 잘 보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70세에 오셨는데 말기로 오셨어. 그래도 그분 100세까지는 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기면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일찍 발견해야 된다는 그런 것만 잘 지키면 녹내장으로 실명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녹내장은 시신경이 서서히 나빠지는 병이고 그래서 시야가 서서히 나빠지는 병이에요. 얼마큼 천천히 나빠지느냐? 초기에만 발견되면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근데 이렇게 말기가 되면요. 이게 말기거든요. 그러면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계단 내려갈 때 넘어지기 잘하고 옆 사람하고 막 부닥치고 그래. 시야가 좁기 때문에 이게 말기 녹내장이거든요. 이렇게 되기 전에 아까 첫 번째 식으로 오셔야 돼. 그러면은 이거 갖고는 실명되질 않아요. 녹내장은 이제 시야로 갖고 보통 이 얘기를 하는데 왼쪽 첫 번째가 정상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끝이 실명한 눈이에요. 안 보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병원을 오시느냐 하는 것이 녹내장에 있어서는 관건입니다. 시신경이 그에 따라서 왼쪽 시신경은 정상이고 그 시신경의 그 보시면 중간 거는 흰 부분이 좀 커졌죠. 네. 그다음에 끝에 거는 실명한 눈은 시신경이 거의 다 하얘요. 그러니까 시신경이 서서히 죽어가는 병을 녹내장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일반적인 증상이 초기 증상은 없다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선 자기도 모르게 뭔가 계속 하면 좁아와. 좁아져. 그렇게 좁아지는 거를 느낌이 빠른 사람은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근데 녹내장은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매번 그를 조사를 해서 어떤 병이 어떻게 많아지는가를 알아내거든요. 그게 의하면 5년간에 40%가 증가했어요. 녹내장이라는 병이 꽤 증가율이 높아요. 왜 높아지느냐 하는 걸 갖고 여러 가지 말들은 있는데 첫째는 나이 드신 분이 오래 사셔. 어제는 수명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고 두 번째로는 볼 게 많아요. 볼 게 많아서 눈에 대한 관심 그거 아십니까?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 그럼 눈 하나가 450냥이야. 이거 450냥, 400. 몸은 1000냥. 그럼 나머지 100냥은 어디냐?
그 어디 되겠죠, 뭐. 그러니까 눈이 눈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돼서 그거를 다들 아셔. 네. 그래서 병원에 조금만 이상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증가율이 많아졌어요. 대부분 60대, 70대 거기에서 많이 오시고요. 그래서 녹내장은 나이하고 노화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난 괜찮겠지? 천만에. 태어나면서부터 녹내장이 있어요. 아주 불행한 거지만. 그러니까 누구든지 녹내장은 올 수 있다는 거고 녹내장은 발생률이 3%예요. 전 인구, 전 세계에서 3%예요. 그런데 그 여기 3%이기 때문에 나도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녹내장의 종류 중에 재밌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20년 전에는 녹내장의 정의가 어떻게 됐냐면 안압이 눈에 압력이 높아서 안압이 높아서 서서히 서서히 시신경이 죽어가는 병 그랬는데 20년 전부터 정의가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안압이 높아서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그냥 서서히 서서히 시신경이 죽어가는 병으로 돼 있어요. 그게 된 이유가 두 번째 것 때문에 그래요. 보면 대부분 안압이 높은 개방광 녹내장, 그러니까 어려운 거 다 빼고 안압이 높은 녹내장이 서구, 미국이나 유럽이나 거기서는 한 80% 되는데 우리나라하고 유독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안압이 정상인 정상 안압 녹내장이 80%. 그럼 뭐냐? 인종의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많이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안압이 정상인데 녹내장이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의 녹내장은 우리나라 사람이 잘 알아. 그렇게 돼 있는데 안압이 그럼 평균치가 얼마냐? 정상 범위가 얼마냐? 10에서 20일까지. 그러면 미국 사람들의 그 녹내장은 대부분이 20일보다 높아요. 안압이. 안압이 높으면 녹내장이요? 뭐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80%가 안압이 정상이기 때문에 안압을 재갖고 안압이 정상이니까 녹내장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안압이 정상이라고 나는 괜찮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선천녹내장. 1년에 50명 정도 생겨요. 우리나라에서. 참 불행한 거지만 간난 얘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녹내장이 어떤 사람이 잘 생기느냐 하는 거예요. 다 노란 글씨를 썼는데 가운데 빨간 글씨를 썼는데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돼요. 녹내장 직계가족 중에 녹내장이 있으면 직계가족 중에 녹내장 환자가 있는 경우 그러면은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내가 녹내장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집에 가서 녹내장인 소리를 안 하면 안 돼요. 꼭 해야 돼. 그래야지 자기 남동생, 여동생 뭐 해갖고 또 아들, 딸 해갖고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리기는 일찍 발견하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려면 내가 녹내장이면 녹내장을 밝히셔야 돼. 가족들한테는 밝히셔서 아, 너도 가봐. 너도 가봐. 그리고 저는 환자를 볼 때 녹내장 환자가 오시면 진찰을 하죠. 그리고 옆에 따라온 사람한테 누구예요? 하고 물으면 며느리의 요새 며느리도 잘 따라오시대. 며느리의 그러면 진찰을 안 하는데 딸이에요 그러면 꼭 봐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 외에 나이가 많을수록 녹내장이 잘 되고 안압이 높은 사람이 잘 되고 근시가 많은 사람이 녹내장이 잘 와요.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도 잘 오고 그다음에 갑상선 질환도 녹내장하고 관련이 있어요. 수족냉증도 관련이 있어요. 하여튼 녹내장 고위험군이 있다는 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족력이라는 겁니다. 녹내장이 좀 그래요. 왜냐하면 검사도 많아.
그래서 병원에 지불하는 돈도 많아. 시간도 많이 걸려. 보통 와서 검사하려고 그러면 한 2시간쯤 있어야 돼. 그리고 하고 나면 녹초가 돼. 그래서 다들 싫어하지만 녹내장은 잘 모르는 병이에요. 의사도. 그리고 녹내장은 첫 단계 아리까리 할 때는 정말 어려워요. 아무리 전문가라도. 녹내장이 확실하면 검사도 별로 안 해도 되고 그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녹내장이 처음에 왔을 때 어떡하냐. 그걸 알기 위해서 이렇게 검사가 몇 개 한 9개, 10개를 해요. 이거 하는데 한 2시간 이상 걸려요. 그리고 돈도 들고 하지만 이런 검사가 꼭 필요하다는 거. 검사를 많이 해도 필요한, 딱 필요한 검사예요. 예를 들면 여기 오른쪽에 가운데 각막 두께 검사를 하는데 각막 두께를 왜 검사해? 각막 두께가 얇으면 안압이 낮게 측정이 돼요. 그러면 안압이 좋으니까 잘못 인식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각막이 두꺼우면 안압이 높게 측정돼요. 그러면 안압이 높아도 별로 걱정 안 해요, 의사들은. 그러니까 각막 두께 검사는 꼭 해야 돼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검사가 아까 우리나라 녹내장은 안압이 정상을 해도 녹내장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 안압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검사가 안압 검사입니다. 무조건 녹내장 환자는 안압을 재야 돼요. 그건 치료에도 필요하고 그 경과에도 필요하고 그래요. 여기 보면 치료 전 안압이 얼마나 높았는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녹내장이 돼서 왔는데 안압이 예를 들면 18이었다. 19였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 녹내장이 된 거거든요. 그 안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하려고 그러면 그 19라는 안압에서 약을 써서 안압을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럼 그 약으로 그분이 안압이 얼마나 떨어졌냐 하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녹내장 진단하고 약 쓰기 전에 서너 번 안압을 재요. 하루에도 혈압식으로 이것도 변동폭이 있어요. 그래서 서너 번 재고 그다음에 평균이 이렇구나. 안압 검사가 제일 중요한 검사고 꼭 해야 되는 검사예요. 그 다음에 검사가 시야 검사예요. 그래서 시야 검사를 해야 되는데 많은 환자분들이 나 저것만 빼주셔.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어려워요. 어렵고 뭐 턱을 대고 둥그런 통에 들어가서 막 누르고 그러는데 이게 젊은 사람들도 못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녹내장 환자가 많은데 그걸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렇지만 꼭 해야 된다고 막 우기죠. 우겨서 꼭 하시게 하는데 그런 시야 검사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안압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그 안압을 재는 기계가 한 10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꼭 의사들은 첫 번째 골드만 압형 안압계로 안압을 재기를 주장을 해요. 모든 인간이 만든 기계들이 다 그렇지만 이게 변동폭이 있어요. 오차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막 쭉 있는데 기준되는 안압계가 첫 번째 거예요. 왜냐하면 오차가 가장 적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꼭 의사가 제 얘기로 돼 있어. 왜냐하면 오차를 줄이려고. 그래서 녹내장 환자들은 안압이 아주 중요해요. 진단할 때도 중요하고 치료할 때도 중요하고 중요한데 그거를 오차가 만약 있게 잰다 그러면 의사하고 환자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거는 꼭 의사가 재는 압형 안압계로 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시야 검사를 하는데 시야 검사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열심히 오른쪽 그림 보면 열심히 치료를 잘하면요 거의 안 나빠져요. 서서히가 두 번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이게 안 나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치료를 잘 안 받고 그러면 이게 나빠지거든요. 이거를 아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 시야 검사예요. 그래서 시야 검사는 꼭 해야 된다. 녹내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서서히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 녹내장만 있는 게 아니고요. 급성 녹내장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증상이 뚜렷해.
이거는 집에 있을 수가 없어. 너무 아파서. 어떻게 아프냐 하면 안압이 뭐 60, 70으로 높아지면 눈이 빨개지고 안 보이고 뭐 눈도 빠질 듯이 아프고 머리도 아파. 그렇게 하고 심하면 오심구토가 있어요. 그러면 응급실을 가요. 요새는 다들 이 급성녹내장에 대해서 응급실에 있는 의사분들이 다 교육을 받아서 알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막 가면 맨 처음에 시작을 모르잖아요. 네. 눈이 빨갛고 눈이 아프고 어쩌고 저쩌고는 다 빼고 막 토하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응급실에 왔기 때문에 그러면 뭘로 오진을 하느냐 하면 뇌나 그렇게 급체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가자마자 여기다 링겔을 꼽고 그리고 뭐 별 검사 다 하고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눈은 가요. 이건 급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걸 급성녹내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로 불행하게 된 사람들이 옛날에는 많은데 지금은 조금만 이상하다면 다 병원에 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급성녹내장이 옛날에는 한 50%였었어요. 그러다가 생활이 좋아지고 병원이 많아지고 병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서 조금만 이상하면 다 병원에 가기 때문에 거의 없어요. 그런데 중국이나 몽골이나 그런 데는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안과 의사들이 모여서 몽골에 가서 그거를 해줘요. 레이저로 뭘 하냐면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을 해줘. 이렇게 급하게 이런 눈이 되는데 이거를 저기 보이세요? 오른쪽 눈에 동공이 있고 그 위에 조그만 점을 하나 만들어놨죠? 저기 점이 구멍을 뚫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이패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을 할 수 있고 저 구멍이 막히는 가능성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족력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건 딸이에요. 남자보다는 어머니가 급성녹내장이다 한쪽 눈이 그렇다면 분명히 다른 쪽 눈을 레이저를 해줘야 되고 딸들은 다 보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방만 하면 이걸로 불행한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런 녹내장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녹내장 치료에 제일 중요한 건 안압을 낮추기예요. 안압을 어떻게 낮추느냐 그게 중요한데 안압을 낮춰서 열심히 치료하면 문제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녹내장 치료를 안압을 어떻게 낮추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녹내장은 좀 복잡해. 이래도 복잡하고 저래도 복잡하고 좀 복잡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헷갈려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안압을 낮추는데 낮추는 방법이 안약이 제일 그래도 낫잖아요.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할 건가 하는 거는 맨 밑에 합병증. 합병증이 적은 순서부터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요새는 수술 치료에 1번 써 있죠. 그것도 막 미국에서 여기서 막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됐고 이게 제일 중요한 오늘의 메시지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안약 쓰시는지 몰라? 어떤 안약이든지 간에 그러면 약을 넣고 눈을 깜빡이죠? 너 절대 그럴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눈을 넣고 깜빡이는 거 아니야. 그럼 눈을 약을 넣고는 어떤 약이든지 안약은 가만히 가만 그리고 흘러나오는 건 그냥 조금 닦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면 그걸로 부족하면 여기를 이렇게 막아야 돼요. 이게 그 그림이에요. 약을 넣고 깜빡이지 말기. 그래야지 눈에 많이 들어가고 이게 깜빡이면요. 코로 해서 몸으로 한 80%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를 누르고 깜빡이지 않으면 안약의 효과가 배가 돼. 그러니까 이것이 어쩌면 제일 중요한 얘기일지도 몰라요. 그다음에 인공 눈물 써, 녹내장 약 써, 또 뭐 알러지 약 써 뭐 쓰잖아요. 그 쓸 때에 어떻게 할 거냐? 최소한 5분 이상은 떨어뜨려야 돼. 그러니까 10분 떨어뜨리면 더 좋고 1시간 이상 떨어뜨리면 더 좋고. 그다음에 흘리지 않게 좀 닦아야 될 거고요.
녹내장의 예방과 관리. 예방 중에서는 아까 급성 녹내장,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꼭 딸딸딸 해갖고 그 레이저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40세 이상이면 가능성이 많으니까 안과에 그냥 괜히 가요. 괜히 가는데 녹내장이 발견되는 가장 큰 그거를 하는 게 신체 검사예요. 신체 검사를 하면 아, 시신경이 이상한데 녹내장 같은데 말 들으면 꼭 와야 되고, 가족, 아까 말씀드린 가족, 그 다음에 다른 병 때문에 왔다가 녹내장이 발견되고 그래요. 하나만 더. 녹내장 환자는 저기 흰 글자로 써 있는 거 있죠? 그런 거는 피하시는 게 좋아. 그러면 안압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물구나무 서기하면요, 안압이 15에다가 35로 금방 올라가요. 그러니까 운동 중에서 녹내장 환자한테 제일 나쁜 운동, 물구나무 서기. 그 다음에 요가 중에서 머리가 심장 밑으로 가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하면, 그리고 잘 치료를 하면, 그리고 일찍 발견하면 녹내장이 실명의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원인인데 실명 안 할 수도 있어요. 건강하게 사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